안녕하세요, 노란전사입니다. 제가 분당에 순회에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식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여럿 사왔습니다. 먼저 탕수육이고요. 이거는 순회 칡냉면에 파는 거고, 탕수육 소스에 바나나도 들어있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칡냉면 소스 그리고 반찬도 주셨고요. 칡냉면은 요렇게 비빔냉면에 육수를 따로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카란다 님이 놀러 와서 좀 음식을 많이 주문했는데 또그 옆에 김씨 부엌이라고 반쪽이 파는 데가 있어요. 반쪽발을 사왔는데 이렇게 부추도 넣어주고 소스랑 그리고 양념장, 된장, 하고, 소스하고, 여러 소스를 주셨고, 된장하고 소스도 주셨고, 무도 주셨어요. 반찬을 여러 개 많이 주셨어요. 고추도 넣어주셨고, 양파 간장에, 양파도 넣어주셨고, 그리고 김치 부엌 반죽입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가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족발하고 뭐 곱창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을 보니 또 생각나네요. 고기가 되게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야식을 가져왔는데요. 땡큐 맘이라고 햅쌀 베이크 치킨 윙이에요. 이거랑 콜라랑 먹어보라고 합니다. 기대돼요. 이렇게 샐러드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무가 빠질 수 없죠. 무랑 그리고 매운 소스랑 달콤한 소스 이렇게 주셨어요.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콜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이거 시계자국 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주말이라서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서 배가 출출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되게 바삭하고 그냥 인도 있거든요. 그냥 인도 맛있는데, 햅쌀 인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 윙만 있어요. 윙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부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부위를 좋아하시죠? 저는 윙하고 다리 부분 좋아하는데, 살코기 부분, 엉덩이살이나 이런 거, 퍽퍽한 살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땡큐맘은 기름이 깔끔해서 좋아요. 깨끗해서. 그리고 먹으면 바삭하고 눅눅한 그런
누린내나 이런 게 안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의 영상을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만 눌러주시고 제 영상이 뜨면 꼭 방문해 주세요. 바이.